얘들아, 안녕. 대경이 단춘이야. 자, 오늘은 우리가 또, 아우, 그 251을 켜서 저번에 어디까지 찍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. 그래서 한번 보자. 누구였는데, 들어볼까? 오케이, 이거였구나. 그럼 이번에 아예 피아노를 빼버리자. 빼버리고, 그러면 다시 들어 피아노를 빼고 들어오면. 그럼 탑노트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. 아, 그럼 오늘은 뭘 넣어볼까? 악기를 몇개 뺐으니까, 신디사이저를 한번 넣어보자. 신디사이저 중에 뭐가 있을까? 좌우로 흔들면 커진다 그랬는데 커서, 아, 여기 있다. 자. 별로. 요 뮤트 기타를 일단 하나 지우고 센터로 보내고 양쪽으로 나눴었는데 그럴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센터로 가고 대신에 어디 갔냐? 얘를 이걸로 바꾸자. 기타를 자 다시 가서 아 트랙 아예 지우자. 트랙을 지우고 새로 트랙을 만들어. 그래서 아까 뭐였니? 신디사이저의 클래식에서 드림 댄서 요거를 기타 어디 있어? 딜레이, 아, 요거랑 같이 섞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? 나 지금 궁금해졌어, 갑자기. 근데 별로 티가 뭐가 안 나. 따라서, 잠깐만, 여기 다른 음도 내가 친게 있나? 있다. 그러면 얘네들을 다 잡아서 한 옥타브 올려볼게. 그럼 또 다른 A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케이 뮤트 기타랑 유닛이 되지. 그럼 소리를 어떻게 바꿔볼까? 요 정도면 좀 FM을 올리면 별로 안. 오케이 요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더좀 묘해질 것 같아 분위기가. 그냥 내 생각이야. 나도 섞어서 들어봐야 돼. 지금 신스 스트링이 너무 얘가 존재감이 세서 안 들리네. 그럼 하나 만한데?
보자 한번. 여기 맞았지? 이거지, 이거 여기야.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작아졌지? 이거는 좀 사실 중요한 거 같지가 않아. 별로다. 이러면 그냥 빨리 포기를 해야 돼. 얘들아, 잡지 말고. 자, 그런 다음에 얘는 뭐야? 어디서 나타난 애야? 어? 아까 이런 식으로 별로다. 그러면 쓰지 마. 전체 다 별로야. 그러니까 사실 목적이 있어야 되지. 지금은 목적 없이 내가 막 찍는 거라서. 아, 이거 내가 사실 좋아하는 소리야. 요걸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. 1, 2, 3, 4, 1. 넣으면 괜찮네. 확 색깔이 확 이게 너무 심심했을 때 딴딴딴딴딴 요걸 넣으면 괜찮겠어. 2, 3, 4. 그러면 뭐 요것도 뭐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. 악기가 엄청 많은 거 얘들아.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뺄 수 있는 거는 겹친 악기들은 몇 개 뺐는데, 그래서 요런 카운트 멜로디라고 해야 되나, 클래식에서는 요런 2, 3, 4 양념치기지. 그래서 뭐 F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진행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계속 똑같은 프레이즈를 쓰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똑같은 악기를 내가 다르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어. 다른 라인을 내가 넣으면 아 뭐냐
근데 이건 좀 리드미컬하고 좀 멜로디컬한 걸로 바꾼다면 이렇게 1, 2, 3, 4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고, 아니면 멜로디 나온 다음에 따라라 이런 식으로 멜로디는 머릿속에서,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. 멜로디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멜로디를 없는 상태에서 이걸 넣으니 지금 방향성이 없긴 해 사실. 왜냐면 야매니까 우리는. 근데 중요한 거는 요런 라인들이 쓸 수 있다는 거지. 둘, 셋, 넷. 이런 라인도 넣을 수 있고, 아니면 아까 좀 전에 했던 거, 뭐 이런 패턴들. 중요한 건 이거야. 얘네들이 분명 이제 나중에 멜로디가 생기면은 그 멜로디를 방해해서는 안 돼.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면은 이렇게 뭐 봐봐. 아유, 이렇게 돼 있지 뭐. 이렇게 처음에 한 구달이 나오고 한 마디 쉬었다가 또 나오고 또 쉬고 나오고 쉬고 나오고, 마치 재즈에서 나오는 call and response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따다다다 빠빠빠 이런 식으로 하면, 아니면 요걸 또 이렇게 옮겨줘. 그럼 또 다른 특이한 뭐 이런 뒤에 거는 세음은 날려버려도 되고,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도 되게 특이한 게 나오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. 그리고 만약에 얘 소리를 또 바꿔도 전혀 다른 계열의 소리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멜로디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듣기가 좀 거북해. 따라서 적당히, 인생에 마치 우리네 인생과 같이 적당히 해야지 좋은 거지. 너무 과하거나 너무 덜 해도 문제고 과해도 문제고.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, 지금 나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쓸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제 택할 거지. 나중에 멜로디가 나오면 또 뭐 지울 건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야. 다 쓰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카운트 멜로디 같은 거를 너희들이 쓸 수 있다는 거를, 이런 벨, 사실 이거는 벨 계열의 아무거나 눌러도 좋네. 이 소리는 그냥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운드 메이킹이지. 일렉트로닉 음악에. 아무튼 이게 이제 오늘은 시작되기 없는 거 하다 끝냈는데,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. 내가 볼 때 이런 것들 잘 너희들이 생각해서 음악에 넣으면 되게 멋있는 양념치기가 될 거야. 알겠지? 그래, 오늘은 신디사이저를 한번 넣어봤어. 안녕.